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은요, 요즘에 아무래도 단기나 7년, 10년 원하신 분들은 단기나 종신보험 많이 가입하죠. 물론 1월 달에 거의 135%, 133%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단기나 종신보험이 거의 124% 정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자, 이번 시간에는 124%를 능가한 125%, 거기다가 카드 납입도 되고요. 또 단기나 종신보험은 사망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상품은 LTC 간병보험이에요.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만 받아도 1,000만원, 4등급까지는 2,000만원, 1, 2등급은 3,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해지 시에는 매우 큰 보장인 일단은 10년 해지 시에도 125%, 그래서 이자 소세를 안 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치 간병보험이에요. 일단은 3월 달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3월 달보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단기나 종신보험과 비교를 해서 단기나 목적자금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치매, 간병, 고환급금, 그래서 높은 환급을 자랑하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10년이 되면 120%인가요? 동그라미님, 맞습니다. 정진님도 안녕하세요. 미리구스님도 안녕하세요. 일단은 채팅창이 갑자기 안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예,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답변을 제가 저희 휴대폰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단기나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이 1% 더 많고 그 다음에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LTC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대박이라는 거죠. 자,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월에 재판매가 되는데요, 지금 4월달까지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화에서 리치 간병 보험이고요, 단기나 5년, 7년, 10년에도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경증 치매 최대 1,000만원 일시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1, 5등급은 1,000만원, 경증 치매는 1,000만원 플러스 알파로 더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연봉리 3.0%,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2.25%, 리치 아주 부유한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환급률 예시예요. 일단은 리치 간병보험이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주계약, 네, 주계약을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1, 3등급 시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1, 5등급 받으면 1,000만원 나오고 CDR 1점, 그냥 이런 치매들을 넣어도 되고요. 저 보험왕은 좀 이따가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도와도 보험료가 거의 20만원대, 24만 2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밑에 보실게요. 환급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환급률 보세요. 10년에 되면 이제 5년 납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5년 납입이랑 7년 납입이랑 환급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년 혹은 7년 납입했다, 그리고 10년째 되면 원금이 1,456만원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봐보세요. 5년 시에는 99% 납입기한이 끝나면, 7년도 똑같습니다. 근데 10년째 되면 1,625만원 정도, 약 125%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5%. 살면서 보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50년 후에, 물론 50년 후면 까마득한 미래죠. 근데 약 258%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리치 간병보험 선납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1종 납입기간 50% 회원금 지급형, 일반 고지형 3종 납입 중 50% 회원금 이렇게 나오면 3개월 이상의 보험료, 3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선납 보험료 제외된 선납의 경우 적용이 되며 할인율은
평균 공시율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납이 가능하고요. 1년 단위로도 가능해요. 할인율은 약 2.25%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4월에 보는 여기 보시면 단기나 종신보험이에요. 단기나 종신보험 7년 납입일 때 지금 모든 보험사가 있죠. DB, 하나, 농협, 동양. 근데 7년 납입하면 99% 있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물론 100%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뭐 99% 안 되는 회사들도 여간 많아요. 중요한 건 10년 납입을 했어요. 7년 납입하고 3년 묵혀두고 10년째 되면 가장 높은 회사가 하나 124%, 동양 124%, 그리고 푸본현대 124%, 그리고 DGB 124%, ABA 124%가 있어요. 카드나 되는 회사는 어디죠? 지금 하나가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동양도 되고 하지만 푸본은 안 되고 DGB도 안 되고 ABL도 안 돼요. 이런 부분도 보면 카드나 그리고 124%, 근데 125%랑 카드납도 되고 높은 환급률, 거기다가 단기나 종신보험은 사망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살면서 LTC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요 65세 전에는 21가지 노인성 질환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뇌혈관 질환, I60서부터 I69까지 일단은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안 받으면 장기요양 등급 4등급 3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진단비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진단금을 두둑히 주기 때문에 보장과 환급률, 그리고 거기다가 일단은 여러가지 융통성 있게 저축 개념으로도 넣어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보험왕이 추천해 에치선보 5년납, 7년납 해지 환급금이 똑같습니다. 125%. 그래서 7년납, 근데 7년납 너무 길어, 나는 2년 더 줄인 5년으로 하고 싶어. 자, 5년납 단기나 종신보험은요 5년 시점에 99%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요, 5년납 없는 회사들도 은근히 많아요. 10년 시점에서는 123%, 푸본현대 124%, 그 다음에 DGB 124%. 하지만 카드 납입이 안 되죠. 카드 납입이, 카드 납입은 농협만 돼요. 요런 부분들 생각하면 에치손보에 카드납 되는 일단은 간병비 보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이제 내용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자,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를 해볼게요. 네, 주계약 상해사망 장기요양 등급 1, 3등급 100만원 최소로 넣어드렸고요. 장기요양 1, 2등급 받으면 1500 나와요. 4등급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1, 5등급은 1000만원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5등급 치매 등급 받으면 1000만원 받고요. 거기다가 4등급 받으면 또 1000만원 나오죠. 1000만원 4등급 받으면, 4등급 이상 거기다가 1, 2등급 받으면 1500만원 나와요. 1, 2등급 거기다가 1, 3등급 받으면 플러스 100만원 또 나온다는 거죠. 총 얼마예요? 3600만원. 3600만원 살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해지했을 때, 자, 해지했을 때 환급률 봐볼게요. 해지했을 때 환급률 보면 50세 때 가입을 남성분이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7년 납입으로 하면 7년에 원금이 1800만원 돼요. 그리고 일단은 3년 거치했어요. 3년 거치하면 7년 납입기간 끝나면 99%죠. 그리고 10년 되면 124.9%예요. 124.9%. 남성분이 124.9%가 나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은 125%가 나와요. 젊은 사람들도 125%, 여성분들도 125%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0년 납입으로 한번 해봤어요. 10년 납입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일단은 똑같은 보장금에 넣어드렸는데요. 10년 납입하면 환급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제가 봤을 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갈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왜 안 바뀌어? 네. 네. 자, 환급률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래서 10년납, 그 10년이면 50세니까 60세까지 원금이 2500, 10년이니까 더 많이 내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환급률은 몇 프로다? 119%다. 그래서 역시 10년 납입은 에바 참치다. 10년 납입은 환급률이 떨어진다.
결론적으로는 5년간 7년은 남성은 124.9%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성 7년 납 50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역시 7년 납 100세 만기로 한번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보장을 원한다고 하면 쭉 유지가 되면 65세 넘으면 우리가 팔, 다리, 허리, 뼈, 척추 아프신 분들 65세 되면 어떻게 되죠?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장기요양 신청 받으면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받으면 최고 3,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20만 5천원 내고요. 근데 아, 내가 이렇게 내다가 솔직히 나는 장기요양 등급 안 받을 것 같아, 곧 멀쩡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7년 납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7년에 원금이 1,725만 6,120원 이렇게 납입하죠. 그리고 3년 더 거치해 둘게요. 10년 됐어요. 10년 되면 환급률이 몇 프로다? 125%, 125.2%. 남성은 아까 전에 129.4%였어요. 근데 여성은 125.3%, 2%. 그리고 총 얼마죠? 거의 0.3% 정도 여성분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남성처럼 10년 납입으로 한번 볼게요. 10년 납입으로 최고 이렇게 보시면 얼마죠? 3,300만 원 이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그래서 10년 납입하면 어떻게 되냐? 환급률이 120%다. 그래서 125%보다 5% 정도 더 덜 적게 받는다. 그래서 10년 납입은 에바 참치고요. 5년이나 7년 납입이 환급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실 거예요. 2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20세 여성. 남성 여성 환급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성 기준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20세 때 가입을 해서 20년 납, 20세 때 가입해서 7년 납입이에요. 7년 납입하고요. 그 다음에 3년 거치. 3년. 그래서 10년 시점에서 해지했을 때는 원금이 1,778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근데 해지했을 때는 125.8%가 나온다. 125.8%. 그래서 한 20년, 15년 되면 140%, 120년 되면 156%. 이렇게 해서 환급률은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1호 등급은 1,000만원. 1호 등급 포함해서 2,000만원. 1, 2등급은 3,500만원. 그리고 13등급 주계약에서 100만원 또 나오기 때문에 총 3,600만원까지 보장은 보장대로, 저축은 저축대로, 10년 되면 비과세는 비과세 혜택대로 이렇게 받으시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베리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